저희 김광림 연출님과 변정주 연출님부터 이번 공연에 참여하신 소감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너무 행복합니다. 20년 전에 참여했던 배우들부터 그 후 20년간 참여했던 배우들 이렇게 다 모여서 한마음으로 공연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 예, 아마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김광림 선생님하고 여기 홍윤경 대표님하고 이렇게 자리를 하다가 이런 기획이 있으면 재밌겠다, 20주년에 초반 10년 했던 배우들로 한 팀을 구성하고 그 다음 2006년부터 10년 한 배우들로 한 팀을 구성해서 사실 저는 한 극장에서 OB팀은 대극장, YB팀은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그냥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실현이 돼가지고 너무 재미있고요. 그 다음 그 앞에 10년 하셨던 선생님과 이 선배님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10년을 작업을 해왔는데 이런 20주년 특별 기념 공연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유태우 배우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그 20년 전에 한 연극을 다시 하려니까 참 감개무량합니다. 김광림 선생님 말씀처럼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도 20년 전 작품을 다시 이렇게 또 하다니 너무 행복하고요. MT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역시 이제 관객을 만나는 일이라 이게 이렇게 간단치 않은 MT였다는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여기 있는 그 저희 친구들 20년 전에 같이 시작했던 친구들이나 또 10년 동안 같이 한 젊은 친구들 또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침에 김광림 선생님 전화 받고 약간 당황했죠. 이거 어떻게 하지? 30대 초반에 했던 역할을 50대 초반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다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 어린 시절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 연극을 처음 할 때 가끔씩 한국 무대에 찾아오는 외국의 공연단을 볼 때마다 제일 부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나이 들어가는 배우들이 그 무대에 서서 한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는 나이 든 멋진 중년의 노년의 배우들을 볼 때 우리도 물론 국립극장가 많이 될 수 있었지만 나도 잘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쩌면 그런 마음 오늘 이 무대에 똑같이 같이 대학로에서 20몇 년을 지내온 동료 선배 친구들이 함께 무대에 비해서 나이 들어가고 있고 또 관객들 역시 그것을 좀 더 따뜻하게 봐주시지 않을까. 사실 연극이라는 게 정확히 잘 몰랐을 때 아마 이걸 처음 접하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 선배님들이 엄청 크게 보였거든요. 다른 세상 사람들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막 동경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10년 뒤에 저한테 매력이 올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영광이었는데 잘리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20주년에서 이렇게 선배님들 보는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그라운드에 있는 메시나 호날두를 보는 느낌? 뭐 카메라면 일단 20년 동안 20년 만에 하는 그 동창회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또 같이 연극을 처음 시작하면서 같이 배우로 나이 들어가는 우리 동지들이 참 우리가 나이를 잘 먹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아주 기뻤습니다. 그리고 반장으로서의 역할은 이 형사반이 뭐 이쪽으로 튀는 친구도 있고 저쪽으로 튀는 친구도 있고 그런 우리 위에서도 내려오고 언론에서 씹어 돌리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가운데서 좀 무게중심도 잡아줄 필요가 있고 또 위에서 내려오는 압력도 막을 수도 있고 이 안에서도 한 놈을 좀 꾸짖고 한 놈 키워주고 뭐 그런 중간 조율자 내지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서 했고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어떤 그런 뭐 끈끈함과 그 범인을 잡아야겠다는 그 의지 같은 거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기했습니다. 2006년 그래서 진짜 10년 됐네요. 10년
40초 만에 시작해서 이제 딱 50이 됐는데요. 또 뭐 그래도 또 그 당시에 이렇게 또 초연하셨던 형님들하고 또 여러 스태프들하고 제가 재작년에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20주년 기념에 참석할 줄은 진짜 생각을 못했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 막 공연을 한 두 달 정도 하니까 이게 몸에 데미지가 오더라고요. 계속 나중에 쓰러지고 막 이렇게 하고 계속 시달리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나이에 맞는 좋은 배우 있으면 반장자리를 이렇게 좀 이제 물려주고 이렇게 하셔도 좋겠어요. 포토타임 포토타임 포토타임